한방이 가능합니다. 신랑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와.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A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네. 여기 신부님 하객이에요. 하객이 아니고요.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축가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초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는 거네요. 맞습니다. 신부님의 친척들이 지인들이 축사를 해줍니다. 축사를 해. 축복 기도해주면서 축사해줍니다. sizlerge en mübarek olsun. Gelin hocam merhaba. Bana şu Assalamualaikum. Assalamualaikum.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랑 신부님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즈벡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고 우즈벡 화이팅! 하나 둘 셋 하나
하니케티 귀여운가? 누가 불쌍? 뭐가 있어? 귀여운 불쌍이냐? 오이네한테 비슷한 인나만간 뭐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많이 써봤음 기름 바람이 하고 싶어 이미 있으세요 제일 힘든 날 제일 힘든 날 이런 식으로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사시라 기회로만 보면서 기사님 이걸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거의 11시, 12시까지 합니다 술도 안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인들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그나마 짧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짧게 합니다. 알함드릴라 구독과 시크루 아살라임 라이리끔 맹카레야 정말 맹크형만 바 실무도 서바 일라메는 타브리스라는 가니 케알가 바로 창기스가 마하마 아이타만 아발로 오타오남가 올라오는 메를 하던바 그잔 키즈니 맹가 트루무슈가 베르실가 르흐사 베르가마오리 우츠 미나토 더 츄릭 빌드라만 오타오남 키즈니 칸다이 칸드라시가 볼사 맨함 허트눔니 카드라이만 허트눔니가 아이트만 시즈들랑 단시간 단시간만 주간 프로사드만 오이디나 칸바이 케인 체릭 라브 보르마스인 블라우니 빌가오리타 무호카마 킬라이 칼 킬라이 바우트리 오일라 클라이 알로하 마스인가 하사니스만 맨 허튼이 세바나 바 우르니 우프르가차 바우트리 보리시가 화가 드라마 바로 창세가 라마 아 간체다 간주시겠다 약속 더보다는 가고 끝났어 마주비 더보다 간주시겠다 도아이오 인사라는 약속은 다스마트 보람은 도아이오 만나시던 그날에 우스쿠 쿠 아니 이제 택기 베타우스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니카 알바트 들랑들랑게 보여옵쇼 니카 후지글랑 무마리에 보세 가세네 보세 무마리에 보세 하나 가세 들리게 Kiyomalamız Cüde Şamlısı'na geldi. Sıla! Beyleri! Tesla! Tesla!
대체님들께 가는 소원이 내부 마스크 시간에 와 이사님 여기 우즈베크 분들이 진짜 체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술도 안 마시면서 저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노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제가 아까 저기 통역분한테 들었는데 네. 현지인들이 이렇게 5시에 6시간도 춤춘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네.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좀 이따가 신랑 아파트에서 다른 이제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를 거쳐야만이 완전하게 다 결혼식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합방이 가능합니다.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네. 걱정됐는지 어땠는지 노댄스 노댄스 그러더라고요. 질투한 거지. 와이프가 일 끝나고 들어가면 그 결혼식장에서 다른 여자랑 춤 췄어 안 췄어 이렇게 물어본대요. 우즈베크 여자분들이 네. 그 무조건 이제 내가 남편을 섬기고 무조건 남편은 나의 것 뭐 이런 게 조금 있으신가 봐요. 네. 아주 많아요. 조금이 아니라. 내 남편이 잘생겼는데 네.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고 등치도 좋은데 네. 춤도 잘 춰? 걱정하지. 오늘 결혼식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냥 술도 안 먹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카레브로 예, 예. 바이바. 아, 이제 좀 쉬네요, 이사님. 네, 신랑 신부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아파트 주변이 이제 조용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잠시 떨어 나와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 있을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좀 뭔가 감시하는 거, 신고정신이 투철해가지고,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 시끌벅적하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신랑님도 오시면 어디 나가서 막 술 드시고 막 하시면 안 돼. 조용한 아파트에서 주변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기야 이거 술 파는 데도 찾기 힘든데. 네 맞습니다. 술 파는 곳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슈퍼마켓 가면 술이 없어요. 그 고려인마트였죠? 고려인마트 가니까 거기는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맥주를 좋아하는데 간혹가다 맥주 파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 마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올라가시죠. 신부님이 저 안에 계시고 신랑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꿀하고 견과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랑 신부님 먹여주시고 꿀 같은 경우는 달콤한 사랑을 하라는 뜻이고 견과류는 장수하라고 그런 뜻입니다. 돈 안 주고 그렇게 한다고. 원래는 돈을 주셔야 돼요. 한 팔듯이. 적은 거 아니에요? 너무 적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신랑 문 좀 열어주세요. 자, 문 좀 열어주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신부가 비싸다고. 하나, 둘, 셋. 세 개씩. 아, 세 개씩. 네, 나눠서 드셔. 이것도 나눠서 드셔야 된다. 아. 뭔가 엄청 숭고한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의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가족분이 아니고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신랑님을 한팔 듯이 다리 잡고 막 그래가지고 돈 줘야만이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동네 주변에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뭔 일 있으면 언제 연락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아유, 이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맛있었습니다. 그 의식을 치르는 게 네.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네. 아마 좀 흥미롭게 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슬람 문화에다가 무슬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풍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실 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시면 좀 색다르죠. 예, 맛있었습니다. 네.